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권역별 생생소통의 날 운영 세 번째 날로 지난 6일 청라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라 국제도시 주민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 서구는 인구, 면적, 재정규모가 전국 자치구 중 탑10에 들어가는 거대 자치구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역동적인 도시로 앞으로 4,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서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생생소통의 날을 시작했으며 이어 하나금융타운 조성, 신세계 복합쇼핑몰, 시티타워, 국제업무단지, 제3연륙교 등의 주요 국시책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또는 시 업무라고 구가 다소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청라, 나아가 서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조직 개편 시 미래 기획관을 신설해 서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리는 자리보다도 사실 저희들이 경청을 주민분들의 생각을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반영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잡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서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공촌천과 신곡천의 악취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이에 이재현 서구청장은 내년도 서구 복지 예산은 4,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으며 막대한 복지 예산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공촌천과 신곡천의 악취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유량이 부족한 것인데 이를 늘리기 위해 아라뱃길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와 공촌천 신곡천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길을 조성해 악취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